Days to Big Alive. 안녕하세요. 주식마녀입니다. 오늘은 좀 뭔가 진짜로 네, 마녀 컨셉 같지 않나요? 제가 여기 앉아도 되는 것인가요? 아, 그럼요. 뭔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. 아, 저는. 네. 뭔가 포즈를 많이 하신다기보다는 네. 살짝 터치만 한다 그 정도 느낌. 짜잔. 그리고 촬영 마치면 잠실 쪽에 비건 헤븐으로 이동해서 비건 치즈를 먹으러 갈 건데요. 아주 특별한 손님.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비건 치즈를 맛보기로 했습니다. 계좌 번호는? 비트코인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? 비트코인도 이제 제가 사실 같이 비건 치즈를 한 달 전쯤에 만들어 봤는데요. 갑자기 급직. 아, 뭐야? 아, 와인은 보관할 게 없어요, 다 해가지고. 패시구나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근. 당근. 한번 볼까? 네. 이건 우리 엄마 보낸 거. 무관련. 조카 사진. 아니, 제일 중요한 건데? 그래, 내 사진도 있다. 나 어릴 때. 엄마 이런 거 좀 잘 보내줘. 귀엽지? 이게. 왜 뛰어나오지? 너무 많아서 그런가? 그런가? 자. 괜찮네. 괜찮을 것 같은데? 냉각 좀 더 해야 되나? 그동안 딸고 갈까 봐. 얘네가 맛있는 치즈 만들고 싶어 하나 봐. 그치? 됐다. 좋은데? 그냥 상한 캐슈넛 덩어리가 된 것 같아요. 성공한 비건 치즈를 먹어보고 재도전을 하던지 포기를 하던지. 아침으로는 토마토 먹을 겁니다. 사진 잘 나오고 싶어요. 아, 그쵸.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건에 관심 없고 채식에 관심 없는 분들이 사진 봤을 때 좀 이렇게 스키니하게 잘 나와야 혹시 채식하면 살 빠지나? 이런 생각으로라도 관심 가지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 낚으려고 이런 거니까 너무 제가 특정한 미를 추구한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. 논비건들 낚아야 되니까. 몇 시에 깼는데? 3시? 아, 잠시 있어. 까만베르 이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. 괜찮아요? 네, 저희 실패한 비건 치즈 하나 가져왔어요. 일단 보여드릴게요. 네, 일단 보여주세요. 실패작. 그래서 나도 여기 놀랬어. 근데 저번에 그냥 괜찮죠, 안 그래? 겉에 막 이 털들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돌렸어 며칠 동안. 지금 밑에가 좀 못 돌리나? 이게 안 돌렸으니까 안 뒤집어.
아, 근데 잘 생긴 건지 안 생긴 건지. 그쵸, 잘 생긴 건지 안 생긴 건지. 좀 마지막에 먹을게요. 네. 아, 더 안에가 진짜 평 이렇게 썰려요. 키시형은 반응 안 해? 그렇게 긴 거. 짠데? 처음 염지랑 어, 왜 이렇게 짜지? 목 좀 짠데? 소금 얼마나 뿌린 거야? 아니 그냥 훈련 들어 그랬지. 어, 근데 냄새 나는데? 캐주나 냄새. 그냥 짜. 소금이야. 아니면 그 구이가 뭉친 걸 수도 있어요. 응? 대단하게 먹어보고. 짜지? 뭉짜지? 여보. 하루 권장량 나트륨을 다 섭취한 것 같은 느낌. 네,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물만 드세요. 뭘로 다 없어져라 소금아. 갑자기 새로 제가 개발한 그러니까 바로 요리다가 그대로 쓰면 이제 그 진짜 간장 같은데 약간. 야, 훨씬 낫다. 그치? 오, 그래? 그래도 짜. 훨씬 낫다. 물 조금씩 하니까 훨씬 낫다. 어. 발전했어. 끝. 이번에 잘 챙겨줄게.